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지아하오. 자,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베이징의 두 번째 편, 제3강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2강에서는 베이징 카오야, 북경 오리고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우리 북경의 패스트푸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단어 한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快餐, 快餐, 예, 快이라고 하면 빠르다라는 뜻이고 뒤에 餐, 자는 우리 음식, 요리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붙여서 快餐 하면 패스트푸드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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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라고 하면 뭐뭐도 역시라는 뜻으로 부사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예는 부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뒤에 바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워예 하면 나도 그래라는 말이겠죠. 자, 다음 단어. 하이요. 하이요. 예, 하이요 하면 그리고 혹은 또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어. 덩. 덩. 예, 덩 하면 등등이라는 뜻으로 우리 나열할 때 쓰일 수 있는 단어겠죠? 자, 다음 단어. 快餐店. 快餐店. 예, 快餐 하면 우리 패스트푸드를 나타냈고 마지막에 있는 店 자는 상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快餐店이라고 하면 패스트푸드 점을 얘기하겠죠? 자, 다음 단어. 양. 양. 예, 양이라고 하면 서양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快, 快. 예, 우리 아까 快餐 할 때 배웠듯이 快 하면 빠르다 라는 형용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고유명사들이 나왔네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 마이땅라오. 마이땅라오. 예, 마이땅라오라고 하면 우리 맥도날드를 이렇게 중국인들은 맥도날드라 부르지 않고 마이땅라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의 중국 이름이겠죠. 자, 두 번째 단어, 건더지, 건더지. 예, 건더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건더지 하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우리 한국에서는 KFC라고 부르는 것을 중국에서는 건더지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단어, 必胜客, 必胜客. 예, 必胜客 하면 우리 피자헛을 중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必胜客. 그래서 우리 고유명사들도 알아주시고, 자, 단어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요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문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이징也有麦当劳. 베이징也有麦当劳. 자, 무슨 말이에요? 베이징 하면 북경이라는 말이죠. 자, 우리 주어 뒤에 예 쓰면 예는 뭐뭐도 또한 역시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북경에도 여우 있습니다. 뭐가요? 마이땅라오, 맥도날드가. 북경에도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예라는 부사겠죠. 그래서 주어 뒤에 예 라는 부사를 쓰면 뭐뭐도 역시 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예는 부사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 뒤에 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是啊, 还有 肯德基, 必胜客 等 快餐店. 예, 무슨 말입니까? 是 하면 그래, 그렇다 라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 아자가 붙었어요. 아자는 그냥 오기조사죠. 별다른 뜻이 없지만 是啊 같이 붙여서 쓰인다면 상대방의, 우리 상대방의 의견이나 의견에 동의할 때, 승낙할 때 쓰일 수 있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 예, 하이는 또한 이런 말이죠. 또한 있습니다. 하이요 건더지, 또한 건더지 KFC가 있습니다 라는 말로, 하이자는 수량이나 항목의 증가를 나타내죠. 그래서 또한 건더지, 그 다음에 비션커 등 快餐店, 건더지나 우리 KFC나 피자와 같은 快餐店 하면 패스트푸드점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피자헛을 비션커라고 말하는데, 그럼 중국어로 피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중국어로 피자는 비싸라고 말합니다. 자, 한자로는
예,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비싸. 좀 우리 피자 발음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영어식 발음을 그대로 발음 비슷하게 한 것을 우리 음역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비싸. 피자라고 비싸. 피자라고 말하고 혹은 뒤에 우리 중국식 빙. 빙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싸 빙 해도 피자라는 말이고 혹은 마지막에 빙자를 빼도 그냥 피자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은 우리 중국식 뭐 전병 같은 거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피자도 같이 한번 알아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주요 표현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快餐 你看，北京也有麦当劳。是啊，还有肯德基、必胜客等快餐店。中国人为什么喜欢洋快餐？因为很快。자 여러분 우리 본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본문에서는 우리 대강이와 샤오인이 북경 거리를 걸어가다가 뭘 발견하고 나누는 대화 내용이네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你看,北京也有麦当劳.你看,也你看. 이라고 하면 당신 봐봐. 라는 말이죠. 자, 보세요. 北京也有麦当劳. 예, 北京 하면 북경이라는 말이었고, 자, 우리 주어 뒤에 예 쓰면 뭐뭐도 역시 라는 말이죠. 북경에도 有 있습니다. 뭐가요? 麦当劳. 북경에도 맥도날드가 있네요. 우리 대강이가 지나가다가 북경에는 이런 맥도날드, 이런 패스트푸드 좀 없을 줄 알고 놀라서 이렇게 물어보죠. 북경에도 맥도날드가 있네요. 라고 말했더니, 우리 샤오인이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是啊, 그렇습니다. 还有肯德基、必胜客等快餐店，也是啊。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라는 말이죠. 예, 그래요. 还有 또한 있습니다. 뭐가 또 있대요? 肯德基、必胜客等快餐店。예, 肯德基하면 우리 KFC를 말했고, 必胜客하면 피자를 말했죠. 우리 그래서 KFC나 피자 같은 快餐店, 패스트푸드점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자, 그랬더니 우리 대강이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국人为什么喜欢洋快餐? 예, 무슨 말이에요? 중국人 하면 중국 사람은 为什么 하면 왜, 어째서 라는 뜻으로 우리 이유, 원인, 목적 등을 물을 때 쓸 수 있는 단어였죠. 为什么喜欢? 왜 좋아합니까? 양快餐. 양 하면 서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왜 서양식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나요? 라고 말했더니 우리 샤오인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因为很快. 因为很快, 예, 因为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으로 우리 이유 등을 설명할 때 쓰일 수 있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很快, 매우 빠릅니다. 예, 좀 당연한 대답을 했죠. 자, 여러분 단어 우리 본문 여기까지 봤는데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 CD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快餐 你看,北京也有麦当劳。是啊,还有肯德基,必胜客等快餐店。中国人为什么喜欢洋快餐?因为很快。 자, 여러분 본문 내용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우리 이번 강 快餐, 예, 패스트푸드 편에서는 우리 예라는 부사를 처음 배웠죠. 뭐뭐도 역시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하이요, 예, 또한이라는 말, 우리 수량이나 항목이 증가될 때 쓰일 수 있었던 단어,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왜什么라는 말을 왜, 왜냐? 라는 우리 의문문에 쓰일 수 있던 단어였죠. 자, 대답할 때는 대부분 인웨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대답 먼저 시작한다라는 거, 이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제3강은 여기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4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짜이지엔!